안녕하세요. 인디고 TV 그 사세 그들이 사는 세상 이민선입니다. 피디님, 오늘은 누구를 찾으러 가면 될까요? 엔지니어요? 철 드르륵드르륵 윙윙 하시고 뭐 그러시는 Nope. 에이? 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한번 가보실까요, 여러분? 아니 왜 안 움직이시죠, 다들? 제가요? 제가 왜요? 아니 다른 MC분들은 이런 거 안 하셨잖아요. 그럼 어려운 거 내시면 안 돼요? 아 뭐예요? 3번 솔라이트 배터리잖아요. 맞죠? 아 너무 쉬운데요, 문제가? 이게 바로 그 힌트인가요? 뭐야? 피디님, 이게 힌트 단가요? 아니 여러분, 이걸로 제가 어떻게 찾습니까? 젊은 시절이랍니다. 도전해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가보실까요? 근데 이분은 대체 어디 계시는 걸까요? 지금 여기 여자분께서 사진을 찍고 계시는데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이분 찾고 있거든요. 혹시 네. 이분 아실까요? 아, 저 이분 잘 알죠. 이게 젊을 때 사진이라고 하시거든요. 네네. 그리고 지금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계세요. 네. 혹시 힌트 하나만 주실 수 있을까요? 힌트 있긴 한데 쉽게 알려드릴 순 없어요. 네. 사진 한 장 찍어주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사진기로 찍어드리면 되나요? 아, 너무 이쁘셔가지고. 아, 제가. 아, 저 좀 부끄러운데요. 아, 그럼 제가 가서 한번 사진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게 찍어주세요. 아이고, 아이고. 네. 그러면 혹시 이분에 대해서 힌트. 이분이 이 네. 사진처럼 젊으셨을 때는 네네. 카트 선수였어요. 카트 선수요? 와, 카트 선수 더 감이 안 잡히는데 힌트 하나만 더 주실 수 있을까요? No.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아, 더 이상은 안 돼요? 네. 아, 그래도 감사합니다. 한번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카트 선수였다고 하시는데 더 아래송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힌트 하나 얻었으니까 좀 더 열심히 찾아볼게요. 어디 계실까나? 어머, 저기 차장님 계시네요. 어머, 차장님! 안녕하세요. 여기서 또 뵙네요. 네네네네. 제가 지금 이분을 찾고 있거든요. 혹시 네네. 이분 젊을 때 사진이라고 하거든요. 이분 카트 네네. 선수 출신이시고요. 지금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계신다고 네네. 합니다. 우리 솔라이트 인디그레이싱에 카트 선수 출신이 몇 분 있는데 엔지니어는 한 분밖에 없거든요. 혹시 네네. 저한테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분이 저 안쪽에 있는 엔지니어 룸에 계실 텐데 네. 이게 비밀의 공간이에요. 저 안쪽에 들어가셔가지고 엔지니어 룸을 찾으시면 아마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결정적인 힌트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는 비밀의 방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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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비밀의 방에 가면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직접 가보겠습니다. 누가 계시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분이네. 이분이 누가 봐도 주인공이시죠? 칸트 선수 출신 맞으시죠? 네네. 엔지니어시고요. 여러분 찾았습니다. 미션 완료. 네, 제가 찾느라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뺑뺑 돌아서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가요? 저는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경주차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 수집 장치를 가지고 제가 분석을 해서 경주차가 더 빠르게 달릴 수 있게끔 데이터 분석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웜업 주행이 끝났는데 예선이나 결승전 앞두고 이제 차량을 최종 점검하는 그런 주행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끝나고 나서 그런 수집된 데이터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미케닉한테 전달할 거나 아니면 선수한테 전달할 거를 분류하고 분석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웜업을 하다 보면은 뭐 이슈들도 많이 알 것 같아요. 이번에는 또 결승을 앞두고 어떤 이슈들이 있었나요? 특별히 이번에는 그 박준희 선수가 이제 핸디캡이 있어서 그거를 어떻게 극복을 할지에 대한 그런 좀 이슈가 있었어요.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차량 셋업을 좀 변경을 하고 새로운 시도를 좀 했었습니다. 그 600rpm 제한이 걸렸는데 거기에 대한 전략 같은 것도 알 수 있을까요? 사실 600rpm 핸디캡을 뛰어넘기 위해서
차량 셋업을 굉장히 획기적인 방식으로 지금 시도를 한 게 있거든요. 그거는 진짜 비밀이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 부분들이 잘 적용이 나름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순위가, 예선 순위가 좀 앞에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박준희 선수와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 박준희 선수는 사실 작년에 현대 애니 페스티벌에서 처음 만났는데 그때 시뮬레이터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미성년자인데. 미성년자? 네,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와. 근데 그 친구가 너무 눈에 띄는 실력을 보여줘서 저희 솔라이트 인디고 레이싱 팀의 주니어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프로그램에 이제 합류를 하게끔 권유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인디고 주니어 뭐 레이싱 팀 이런 것도 맡아서 교육을 하고 계신 건가요? 예, 저희 주니어 프로그램에 그 강승영 선수도 있고 지금 이번에 그 박준희 선수가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가 뭐 드라이빙 쪽이나 아니면 어떤 데이터 분석이나 차량에 대해서 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니어 선수뿐만 아니라 저희 메인 드라이버들도 주니어 선수들에 비해서 더 수준 높은 어떤 드라이빙 테크닉이라든지 차량 셋업 능력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흥미로운데요. 이제 해야 할 일 너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아쉽지만 여기서 보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결승 끝나고 다시 한 번 더 인터뷰 요청 드릴 수 있을까요? 아유, 물론이죠. 네, 꼭 해주셔야 돼요. 결승 끝나고 다시 한번 뵙는 걸로 할게요.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또 와주신다고 했는데 약속 지키셨네요. 네, 저 경기를 봤거든요. 근데 처음 보는 경기인데 정말 손에 땀을 쥐고 막 너무 재밌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봤거든요. 엔지니어님은 이번 경기 어떠셨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이런저런 사고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게 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박준성 선수가 이렇게 예상했던 대로 폴트윈을 해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두 번이나 있었잖아요. 네. 그 사고는 어떤 사고였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고 상황은 아직도 저희가 좀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박준희 선수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제 다른 선수가 와서 부딪혀가지고 좀 크게 난 걸로 파악이 되고만 있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SC 차량이라고 와가지고 정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박준성 선수는 조금 안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럴 때 뭐 대처법이라던가 뭐 그런 게 있을까요? SC가 나오면은 이제 모든 차량들이 다 서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 간격들이 좁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벌어진 간격이 이제 무의미해지니까 그게 좀 손해긴 했어요. 근데 하나 그나마 다행인 거는 영암 상설 코스가 오른쪽 앞타이어에 좀 데미지가 많이 가는데 그 SC가 나와서 좀 저속으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좀 타이어 데미지를 좀 줄일 수 있었던 게 한숨 돌릴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SC 상황이 좋은 역할도 했던 것 같아요. 김진수 선수한테는 오히려 기회였던 것 같은데 네. 맞나요? 진수가 초반에 이게 되게 많이 멀어졌었는데 SC로 인해서 이렇게 앞차 양들이랑 간격을 엄청 좁힐 수가 있었던 게 좀 기회였었죠. 무전으로 타이어가 좀 이상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피트로 이렇게 빨리 들여와서 이제 앞타이어를 교체를 하고 다시 나가는 상황이라서 다시 순위가 좀 떨어졌어요. 이번 경기가 좀 사고가 많았어요. 다른 차량들의 파편들이 이 코스상에 너무 많이 떨어졌거든요. 와, 코스 안에 대보리가 너무 많아요. 아마 그거를 밟고 펑크가 났던 것 같아요. 1등한 박준성 선수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볼게요. 미리 준비한 전략이 잘 먹히셨나요? 네, 그 어제 예선 끝나고 결승에서 이렇게 하면 더 빨라질 것 같다라고 생각한 그런 차량 셋업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접목을 했더니 완벽하게 폴트윈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준성 선수와도 연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어떤 친분이 있을까요? 박준성 선수가 딱 20살이 됐을 때 면허를 처음 따고 레이스를 시작했을 때 저한테 처음으로 배웠어요. 저한테는 1호 제자인 거죠. 한 8년 전쯤 되거든요. 고등학생이었던 친구가 잘 성장을 해서 저희 이제 솔라이트 인디고 팀에 이제 프로팀에 입단을 해서 같이 또 레이스를 하는 게 굉장히
감개무량 하는데 있죠. 네, 엔지니어님도 레이싱 선수셨다고 네.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네. 한 10년 정도 카트 탔었고요. 네, 레이스를 했었어요. 선수의 심정을 잘 알고 있죠. 제가 선수했던 그런 경험이나 뭐 지식들을 바탕으로 조금이나마 제가 어떤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거를 조금이나마 교육을 해주고 있죠. 엔지니어님이 별일을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교육도 하시고 뭐 전략도 짜시고. 원래 엔지니어가 하는 일에 교육도 포함이 되나요? 전혀 아닙니다. 그 약간 저희 팀만의 그리고 저만의 좀 특화된 능력인 것 같습니다. 팀을 꾸려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혼자 하시기 너무 힘들지 않으신지. 근데 저 혼자서만으로는 이제 역량이 부족하고요. 저희 팀원들 모두가 다 같이 도와주기 때문에 일당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엔지니어가 되고 싶은 꿈나무들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어떤 말을 해주시고 싶으신가요? 머뭇거리고 경기장에 안 오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기장에 와서 레이싱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보고 레이싱 팀의 문을 두드려서 한번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론적인 거 공부만 해서는 매력이 확실하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오셔서 아시겠지만 네, 그 엄청난 그런 열기나 이런 게 희열이 있기 때문에 직접 와보는 거를 일단 제일 추천을 합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엔지니어 일 좀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또 경기가 남아있다고 들었어요. 네, 너무너무 바쁘실 것 같은데 저와 함께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더 붙잡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보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오늘 솔라이트 인디고 레이싱에서 엔지니어의 삶을 경험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저는 너무너무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팀은 어떤 팀이 될지 너무너무 궁금하고요. 앞으로도 솔라이트 인디고 레이싱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